뜨거운 쇠를 사람 몸에다가 막 인두 소작하는 거, 지지는 거 보셨죠? 통증과 출혈의 빈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어른도 엄한 거 먹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 수술방에서 수술 기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도수술 방법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은데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에요. 전절제, 다 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가지는 부분절제입니다. 다 떼지 않고 일부만 떼는 겁니다. 마지막은 다시 또 다 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과거부터 생각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전기를 이용해서 전체를 다 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전기를 사용할 때 온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통증과 출혈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이걸 통증과 출혈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절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편도가 상에 파묻혔을 때 편도에 이 살과 붙은 이 껍질은 놔두고 안쪽만 파서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어른한테 이용하는 게 고주파 부분절제, 아이에게 사용하는 게 피타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잠깐 기구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편도의 껍질을 놔두고 살과 붙은 부분을 놔두고 안쪽만 떼기 때문에 통증과 출혈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편도가 일부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절제를 하는데 아픈 전기 말고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옛날 방법입니다. 이런 기계를 사용합니다. 이게 보비라는 거예요. 보비라는 거고 이거는 바이프로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용하게 되냐면 이걸 갖다가 조직이 있으면 편도를 살과 함께 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잼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바이폴라라는 기계를 갖고선 지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면 왜 사람 고문할 때 뜨거운 쇠를 사람 몸에다가 막 인두 소작하는 거 지지는 거 보셨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게 수백 도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화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요. 편도라는 게 작은 조직이 아니라 이만한 걸 뗐는데 거기에 음식물이 닿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 먹을 때마다 한 2주 동안 굉장히 아파서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이나 죽밖에 못 먹었다, 너무 아프다 이런 게 다 이런 방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소문을 들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부분절제입니다. 껍질을 빼지 말고 부분만 떼자. 성인용은 어떤 길을 쓰냐면 이런 걸 씁니다. 이게 뭐냐면 셀론이라는 고주파 연결된 팁인데요. 여기서 열이 가해지거든요. 근데 고주파의 무조건 장점은 뭐냐면 저온이라는 거예요. 전기 소작은 몇백 도인데 얘는 한 50도, 60도의 저온입니다. 그래서 화상을 훨씬 덜 입어요. 캡슐 있으면 캡슐 편도 놔두고 들어가서 그냥 안에만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통증과 출혈이 적다라는 거예요. 단점은 남는다는 거고요. 소아한테 이용하는 거는 이런 절삭기입니다. 이게 데브라이더라는 건데요. 미세 절삭기 보시면 이렇게 그 나사가 이게 쇠로 된 레이저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조직을 흡입해서 편도 안에 들어가서 안에만 녹이는 거예요.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의사가 솔직히 말하면 경험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껍질이 있는데 껍질을 갖다가 다 절개해버리면 솔직히 전절제와 차이가 안 나요. 껍질을 남기고 안에만 제거해야 된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편도가 살짝 남을 수 있다. 그 두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이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얘 역시도 통증과 출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에는 소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이 피타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즘에는 고주파를 이용한 전절제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 이 세 가지의 수술 방법을 어찌 보면은 좀 장점을 갖다 따서 만들었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런 기계인데요. 아까 보시면 이런 첫 번째 했던 기계를 보게 되면 이 선이 한 선이에요. 단선, 즉 전기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는 선이 세 개예요. 선이 세 개란 얘기는 뭐냐면 기능이 세 개란 얘기죠. 무슨 기능이 있냐면 그 째는 기능, 그 다음에 지혈하는 기능, 그 다음에 석션, 흡입하는 기능을 세 가지를 동시에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런 기계보다 가장 큰 장점은 온도가 낮다. 얘는 수백 도의 온도로 화상을 입히고 얘는 수십 도의 온도로 저온으로 화상이 덜 입는다. 그렇게 되면 가장 편도술에서 걱정하시는 통증과
출혈의 빈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작업을 왔다 갔다 기계를 바꾸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 수술 시간이 좀 짧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레이저 팁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근데 이런 기계들은 요것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 이거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이 기계는 전체를 한 번으로 쓰고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을 쓰게 되는 비용이 좀 높게 나오는 게 그 유일한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직접 제가 수술방에서 기구를 보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편도 절체술 후에 관리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게 되는데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 조절이거든요. 다들 걱정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무래도 생사를 뗐기 때문에 통증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수술 방법이 많이 개선돼서 전처럼 고생은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통증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조절의 1등은 약이 아니라 음식 조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분명히 주의사항 드립니다. 언제까지는 죽, 언제부터는 밥. 이런 음식은 피하세요를 알려드리니까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엄한 걸 먹고 오세요. 근데 어른도 엄한 거 먹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덜 아프면 방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점점 좋아질수록 점점점 방심은 하게 되고 그럼 또 아파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피가 나면 안 되니까 딱딱한 거라든가 가래 퇴 뱉는 거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 과로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기억하실 거는 전에는 정말로 너무 과거에는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되도록 빨리 일상 복귀가 되고 일반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편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편도술에 대한 선입견들 되게 많이 있으세요. 너무 아픈 거 아니냐, 뭐 재발되는 거 아니냐, 피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렸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실은 편도 수술을 전문적으로 선생님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편도술은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의사 실력도 중요하고요. 주변 여건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취과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 간호사도 있고 입원실, 수술방, 각종 장비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편도술을 과거보다 저희 병원에 와서 받으면 좀 더 편하게 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